이게 내가 귀화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방송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은 또 국가대표랑 하게 되고 상화 씨가 이제 운동선수로서 이제 했던 일들 네, 그래서 그거 도리를 지키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니 근데 마지막에. 아버님은 반대 안 했어요? 우리 아빠요? 네. 우리 아빠한테 처음 얘기를 했을 때 반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가 워낙 상화 씨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시원하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쭉 밀어준 느낌이야 한 방에 됐어요? 귀하 시험 그러니까 아니야 그 필기가 세 번 찬스가 있고 면접이 세 번 있어요 강남이는 꽉 채웠어요 아, 필기 세 번. 필기 세 번. 근데 이게 만약에 오바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본 가서 신촌을. 그러니까 서류를 다시 모아서 진짜? 이게 또 3개월 걸려요, 또. 진짜로? 네, 뭐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귀화할 때? 자, 4대 명절 뭐예요? 4대 명절? 설. 추석. 추석. 단오. 또 하나. 단오. 신정. 틀리지. 아니, 동지. 틀렸어요. 춘분 아닙니다. 추분. 아, 명절? 아 그건가 우리 성묘 가는 날 뭐냐? 성묘 가는 날. 성묘 가는 날. 성묘 가는 날. 날이지. 와 내가 와. 아니 내가 알고 모르니까 웃기다. 야, 너 확실히 이게? 알아? 알려. 힌트 줘요? 아 힌트 줘요. 아 이거 일본 일시? 일시? 한식. 한식. 아 한식. 아~ 그래 한식 날 성묘 가잖아. 내가 한식 날이야. 맞습니다. 아, 이제 사실 이런 질문들. 야, 우와, 너무 어렵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동해 뮤가 애국가. 애국가 불러야 되고. 몇 절까지 불러야 돼? 몇 절까지 해야 돼? 1절만 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온돌. 그런 것도 있고. 아, 저는 보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야, 귀뚜라미라고 안 하게 어디냐. 보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네, 그러면 그렇죠. 강남 씨는 강 씨예요? 사실은 아직 이름을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 이름을 고대로 나메카야소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처음 하면 여기가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용산. 야 강씨 만들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 새로운... 용산 강씨. 그거는 이제 어디서 용산 구청 가야 되나? 거기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이거 심사는 심사과가 있을 거예요. 심사과가 따로 있어요? 네, 외교부에서 아마. 외교부가 있어요. 또? 새로운 외교부가. 야 잘 모르겠죠. 야 외교부가 있어요. 아니, 신청을 강남 씨가 신청을 하면 네. 행정안전부가 뭐 그 관계 부처에서. 행정안전부가. 야 그만 얘기해라. 행정안전부. 내 말 까먹어 그냥 내 말 듣지 마. 등기부등본 떼가야 돼. 등기부등본 또 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아마 법무부 소속이 아닐까 싶어. 법무부 소속.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웃기다.